누가 투자 좀 하세요. 여기 뭔가를 올릴 거니까 투자를 좀 하세요 하면 그 투자해.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어? 대박이 날 수도 있어. 이거 잘 생각하고 사고 팔아. 선생님, 이번 영상의 주제는 돈복이 터지는 띠와 나이. 요즘 세상에는 돈이 최고니까. 그렇지? 내 생각이야 이거는. 47의 을무생들, 시은의 임자생들, 시은여세 병호생들, 예순여세 병신생들, 74세 무자생들. 꽤 많으시네요. 47의 을무생분들, 어떻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 올라갈 거야 아마. 자, 어떻게 보면 월급이 올라가면 프로테지가 있을 거 아니야. 1년에 뭐 10%면 10%, 뭐 1%면 1%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.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.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어? 대박이 날 수도 있어. 이거 잘 생각하고 사고 팔아. 신중한 결정 잘 하셔야 된다. 그리고 시은에 그러니까 임자생분들 어떻게 보면 신축년에는 빠져나가는 금전이 없을 거야. 경자년에는 내가 벌고 있으면 벌고 있는 대로 다 흘러넘쳤을 거야. 그게 모이지가 않고 다 빠지는 금전이 돼갖고 아, 쓰기는 쓰고 있는데 이게 돈을 버는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몰랐을 거야. 그러는데 신축년에는 내가 버는 데서 모여.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? 내 재산이 쌓이겠지.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은 이 부동산 문서가 내한테 운으로 돌아와. 그러니 이 부동산 문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야. 신축년에. 그리고 56세 병원생분들 사업의 금전문이 열려.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금전문이 열린다고. 하는 일이 내 의도대로 흘러간다.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원을 벌고 싶어. 아, 나 올해 오늘 100원 벌어야 되는데 이거 100원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잖아. 그러니 신축년에는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으니 이 신축년의 병호생분들 정말 화이팅 합시다. 그리고 66세 병신생분들은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뭐 상가 건물이 있다든지 사업이 하시다든지 이쪽으로 금전운이 돌아. 그러니 누가 투자 좀 하세요. 여기 뭔가를 올릴 거니까 투자를 좀 하세요 하면 그 투자해. 내가 이익이 돼서 돌아와. 그런 게 66 먹으신 병신생분들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나한테는 득이 돼서 돌아오지 실은 되지 않습니다. 74세 모자생분들 애먹었던 문서 있지. 팔라 하니까 금액이 내렸고 또 갖고 있을라 하니까 이놈의 거 이자가 막 나가고 그런 문서들이 내한테 효자가 돼서 돌아올 거야. 그래서 그쪽에서 이익을 보실 수 있어. 나 74세 모자생분들 한번 대박을 꿈꿔보셔. 그러면은 나한테 정말로 이 문서가 효자 노릇, 효녀 노릇 하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돈복이 터지는 띠, 내 생각으로 이분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힘이 넘치시네요. 그러니까 돈복이 들어올 것 같지. 내 말에도 돈복이 들어올 것 같지. 그러니까 이런 힘을 줘야 된다고.